처럼 이제 결단을 잘 내렸는데 이제 거기 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이제 외교 안보 장관 이제 바꿔라 뭐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그 지금 이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좀 시급하니까 일단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이제 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조건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 이런 거 더 달지 말고. 어제 여야의 테러 방지법 협상 실패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는 시작됐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년 만에 진풍경에 국회 방송 시청률은 20배 이상 뛰었고 텅 빈 의원석과 달리 방청석은 들어찼습니다. 2016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3년 전에 2016년 3월 2일 SBS 뉴스를 통해서 이때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정동훈 의원은 그때 당시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어요? 하여간 그 대단했죠. 그때 저 민주당이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한미 FTA도 마찬가지고 이거 국회 여야 테러 방지법 때문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됐는데 네. 테러 방지법이 되면은 도감청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냔 말이에요. 아까 한미 FTA도 나라가 망한다는데 나라가 망했냐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다시 개정하자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나가면서 한번 반성을 해보는 기회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걸 잘 없는데 위험한... 그 지금 아까 정동훈 의원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생각이 드네요. 그때 기억을 돌려보면 정말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그래갖고 막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경향신문이라고 있어요. 경향신문에 한미 FTA 찬성한 의원들 사진을 다 실었어요. 일면에.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 젊은 애들이 의원님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아.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뭐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막 나가라고 하는 얘기까지 듣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치가 차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번에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또 뭐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또 한